여기요? 네, 아, 여기 블랙컴백 위에다가 이렇게 사인하시면 돼요. 아. 지금 유지수 선수 글러브가 가장 지금 경매 가격은 우선 가장 높던데. 예. 아, 감사하게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제가 경매도 1위, 시합도 1위. 근데 경매가는 항상 끝나기 그 몇 분 전에 또 막 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이 가능할지, 앞으로 가치가 얼마나 더 높아질지에 대해서 잘 피하는 거 한마디.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커리어가 국내에서 두 단체 그리고 세 체급 챔피언이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그 나이자 FC라는 단체에서 벤턴급 챔피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블랙컴뱃에서 말했듯이 블랙컴뱃 라이트급 그 다음에 벤턴급 타이틀까지 제가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조금 더 압도적인 모습을 앞으로도 더 보여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제가 국내 벤턴급 패더급 1위라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정도 이 경기에서 이 글러브를 끼기까지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경기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2022년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합을 계속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시합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저를 시험하는 거고 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땅끝에 저를 몰아넣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험대에서 제가 제 기술이 통하는지 그리고 제가 잘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근데 2022년도 매월 매날을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 같습니다. 22년도가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글러브가 2022년도 저를 열심히 했다고 다독여주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 한 해도 어떻게 저를 좀 알아셨는지 또 1위를 하게끔 해주신 것 같고 많이 팬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얼마 전에 사실 오늘의 경기가 카자흐스탄 시합에 나갔을 때보다 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 하나를 보고 4년 동안 준비해왔던 빡세 선수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열심히 했다라는 걸 알게 해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달려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알게 해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건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